하지 않나요? 노벨상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올해 노벨상은 어~ 양자점을 연구한 세 명의 이 물리 화학자들한테 수여가 됐는데요 뭐~ 오늘은 뭐 빛을 흡수하거나 뭐 방출하거나 하는 뭐 다양한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이 나노 크기의 입자인 양자점에 대한 어, 대략적인 개념과 함께 이 양자점이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밴드겟 또는 이제 전자 구조의 조절에 대한 연구 결과와 어, 대표적인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점 이컨텀다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자점은 어떤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갖는 전만큼 작은 입자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양자역학적인 특성이 보통은 이 물질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몇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일 때부터 발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양자점은 그냥 크기가 뭐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 정도 되는 나노 크기의 입자, 나노 입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이 나노 입자라고 해서 다 양자점인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 특성 측면에서 봤을 때 빛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보통 양자점이라고 합니다. 이 나노 입자라고 하면 보통 2 1세기의이 최첨단 기술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의외로 이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고대의 유리 장인들은 이 유리를 제작을 할때뭐 금이나 뭐 은이나 구리나 뭐 산화철 같은 이 불순물을 첨가를 하고 가열을 해서 어, 다양한 색상의 유리 제품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유리 내부에 이 불순물 기반의 나노 입자가 어,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 사색이 로마 시대의 다이크로글래스라고 해서 이색성 유리라고 하는데요,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유리로 만든 컵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뭐 9세기 메소포타미아나 뭐 14세기 이란 카시안 지방의 러스터웨어라고 하는데, 이 광택성 도자기도 어 이런 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옛날 사람들이 이게 나노입자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런 식으로 한건 아니지만, 이게 결국 우리가 이런 나노 입자의 존재와 그 가능성에 어, 관심을 가지게 된뭐 어떤 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이 19세의 과학자 마이클 페러데이가 인류 최초로 나노 입자의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페러데이는 이 금으로 된 아주 얇은 막, 이 금박이 빛과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 관찰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금박을 이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만들다가 이게 물리적으로는 얇게 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화학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품을 썼더니 이게 금이 녹아 나오면서 붉은색을 띤 액체 상태 용액을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녹아 있는 금이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 용액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건지 페러데이가 궁금해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자이금요액이랑 똑같이 빨간색을 띠는 염료 분자가 녹아있는 용액이랑 금 가루를 섞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강제로 분산을 시킨 용액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빛을 쪼여봤더니 자 먼저 금 용액에서는 이렇게 빛이 통과하는 경로가 일자로 잘 관찰이 되는 반면에 두 번째 이 염료 분자 용액에서는 이 경로가 아예 관찰이 안 되고요. 이금 가루 용액에서는 어이 빛이 너무 많이 퍼져 가지고 이 경로를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페러데이는 아, 이금 용액에는 결국 분자보다는 커서 어쨌든 빛을 좀 물리적으로 산란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금 가루보다는 작아서 빛을 아 이렇게 사방으로 반사시키지는 않는 정도의 어떤 적절한 크기의 금 입자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분자보다는 크지만 이 가루보다는 작은 바로 이 나노 입자의 존재가 규명된 아주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노 입자가 이렇게 빛과 상호작용을 해서 뭐색깔이라든지뭐 아니면 산란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 한개 모습인데요. 자 원자는 이렇게 가운데 원자핵과 이 원자핵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전자는 이 원자핵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에너지의 레벨을 상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들은 에너지 레벨이 낮은 안정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라고 할수 있고요. 원자 핵에서 먼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라고 할수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이 원자 두 개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자, 이 화학 결합이라는 거는 결국 이두 원자가 전자를 어떤 식으로든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이때 아무 전자나 막 공유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원자 안에 있는 가장 불안정한 전자들끼리 결합을 하게 돼요. 왜? 불안정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반응성이 크거든요. 자, 결국 전자가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구속을 하면서 이 불안정한 상태를 살짝 해소를 하게 되고요. 누가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어, 가서 팔을 붙잡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게 된다. 전자가 안정해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은 원자가 결합하게 되면 어떨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게 이 결합이 진행됨에 따라서 불안정한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가 안정한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쯤 되면 이 전자나 스테이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다 그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그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 비어있는 스테이트를 속이빈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전자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색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스테이트들의 모임을 가전자대,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요. 요 위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고 불안정한 스테이트들의 모임을 전도대, 컨덕션 밴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밸런스 밴드와 이 컨덕션 밴드 사이에요 간격을 밴드갭이라고 하고요. 자, 이 그림을 전자 구조, 뭐 또는 밴드 구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요. 분자들이 모여서 뭐 거대 분자가 되고 거대 분자들이 모여서 이 물체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불안정한 전자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점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원자의 밴드갭보다는 분자의 밴드갭이 작고요. 거대 분자의 밴드갭보다는 이 물체의 밴드갭이 작아. 더라는 자, 그럼 여기서 이 나노 입자의 스테이트는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결국 나노 입자는 이런 어, 전자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이 분자와 물체 중간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나노 입자만 놓고 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노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나노 입자가 물체에 가까워질수록 밴드 갭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이 밴드 갭 또는 전자 구조를 조절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뭐만 바꿔 주면 되니까 크기만 바꿔 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밴드 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지금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옮겨갈 수 있을 만큼 이 불안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자, 결국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 일부 전자가 이렇게 컨덕션 밴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을 여기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 말 그대로 전자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가지고 전자를 흥분을 시켜서 이제 불안정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전자의 익사이테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빛이 포톤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 빛이라는 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대상이 크든 작든 그냥 빛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이 보라색 바깥쪽에 빛이 자외선부터 에너지가 작은 이 빨간색 바깥쪽에 빛, 이 적외선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빛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할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나노 입자에 밴드 갭 정도 되는 에너지를 갖는 빛을 쪼여 주게 되면 이 나노 입자의 밸런스 밴드에 있던 아래쪽에 있던 전자가 이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컨덕션 밴드로 위쪽 스테이트로 익사이테이션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는 이 컨덕션 밴드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요 자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는 말 그대로 불안정한 상태라서요 영원히 이 컨덕션 밴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총네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이 추가적으로 공급된 빛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이 전자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첫 번째 경로는 재결합 리커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자 그대로 다시 자기가 있던 원래 그 상태 이 밸런스 밴드로 돌아가는 건데요. 자이 과정에서 이 여분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형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뭐 또는 이 파장은 이 밴드갭 에너지와 같고요. 그래서 나노입자의 밴드갭이 이 방출되는 빛의 파장 뭐 또는 색깔을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요. 자두 번째는 이 전자가 밴드갭 내부에 위치한 인트라갭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밸런스 밴드로 돌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이 여분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좀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을 인광이라고 합니다 자세 번째는 이 나노입자 내부나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 뭔가 그 구조나 결합이 이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이 전자가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해서 트래핑이라고 하는데요. 함정에 빠진 전자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에너지를 잃으면서 열을 방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익사이테이션된 전자가 아예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제 보통 전자전달 뭐 또는 일렉트론 n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자, 요런 경로예요. 자, 결국 나노 입자는 빛을 받았을 때. 형광이나 인광을 보이거나 이렇게 열을 내거나 외부로 전자를 전달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을 뭐 일으키거나 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거동을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이 중에 이 양자점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현상을 이 빛을 방출하는 형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뭐 또는 파장 또는 색깔을 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노자의 밴드갭이 결정한다. 그런데 나노입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크기를 가지고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어, 크기가 달라지면 여기서 이 방출되는 빛, 이 형광의 파장도 달라진대. 그럼 내가 나노입자의 크기를 만약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뭐 어떤 색깔의 형광이든 이 나노입자를 가지고 다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나노 입자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거냐 자 여기 원자들을 잘 합쳐가지고 나노 입자를 만들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원자 4개짜리 나노 입자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뭐 가열을 하든 뭐 어쩌든 해가지고 이 원자들 사이에 이 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거 가야만 하면 원자가 알아서 4개씩 딱딱 결합해서 원자 4개 짜리 나노 입자 생길까요? 보통은 그냥 지멋대로 이제 근처에 있는 원자들끼리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제각각인 나노 입자들이 합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기가 제멋대로 여서는 우리가 이 크기에 의한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균일한 크기, 일정한 크기의 입자를 만드는 건데 자,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바웬디 브루스 예키모프 이세 분의 물리 화학자 분들이 균일한 크기의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이 진짜 양자점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는 이 바웬디 교수님의 합성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거는핫 인젝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인젝션은 주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뭘 어떻게 주입을 하냐? 이 300도쯤 되는 아주 뜨거운 용매에다가 이 재료가 되는 원자를 이렇게 확 주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들도 이제 갑자기 뜨거운 용매에 들어가서 이제 확 가열이 되니까 자 서로 뭉쳐서 이 원자 몇개 수준의 아주 작은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덩어리를 핵이라고 하는데 자이 핵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뭐 당연히 제멋대로일 거예요 자 이제 이핵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 이 핵에 달라붙으면서 입자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8개씩 총 4번 부는다고 치면 자 작은 핵의 경우에는 자첫 번째 8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네 번째 여덟 개 해서 이렇게 크기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큰 핵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여덟 개, 두 번째 여덟 개, 세 번째 여덟 개, 네 번째 여덟 개. 자, 똑같이 한 번에 여덟 개씩 총네번 붙였는데 요만큼밖에 성장을 못 했어요. 사실 당연한 거죠. 원래 크기가 더 컸으니까 이 원자가 붙었을 때 크기가 덜 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작은 핵이 성장하는 속도가 큰 핵이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더 빠르기 때문에 이두 입자의 크기가 점점 가까워지게 될 거고요. 비슷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작은 핵과 이큰 핵의 이 표면 상태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불안정해 보여요? 뭐 작은 쪽이 당연히 더 불안정해 보이죠. 더 많이 굽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연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불안정한 상태 자연 은 이런 거못 참습니다 자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작아서 문제인 거니까 크기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게더 안정하다면서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이 작은 핵에 이 원자들이 달라붙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한 이큰 핵에 원자가 달라붙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그래서 또 결국 이 작은 입자는 빨리 성장을 하고 큰 입자는 천천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두 입자의 크기가 점점 비슷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만큼이나 균일한 입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떠세요? 이 입자 하나 크기가 한1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노벨상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자 그럼 실제 합성 영상 같이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게 뜨겁게 가열된 용매고요자 여기에다가 이 재료가 되는 원자를 주입을 해 주게 되면 자 점점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양자점이 합성이 되면서 이제 뭔가 빛이랑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외선을 쪼여주면 이렇게 이제 초록색의 형광이 방출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양자점의 크기를 조절을 하면 뭐 이런 초록색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빛을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아주 긴 파장의 뭐 빨간색 너머의 빛이죠. 뭐 적외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열을 방출하는 양자점도 얼마든지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이빛 내는 거, 뭐열 내는 거, 뭐 반응 일으키는 거, 뭐 도와주는 거 다 굉장히 쓸모 있는 성질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양자점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부터 이 세포 이미징 뭐 질병 진단이나 치료 뭐또 센서 뭐 태양전지 촉매 뭐 심지어는 배터리 같은 이 전기 화학적인 장치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 제가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광 관련된 응용인데요 어 생체 영상화 이 바이오 이미징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양자점에서 방출되는 빛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양자점의 경우에는 이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생체 조직 내부에서 양자점이랑 일반적인 유기발광체, 뭐 발광 특성에 있는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둘이 각각 방출하는 빛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관찰을 한 건데요. 어, 유기 발광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이 3분의 1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소멸을 한 반면에 이 초록색 빛이 사라졌죠. 이 양자점에서 방출되는 빛은 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자점이 이 조직 내부에서도 이렇게 빛을 꾸준히 오래 잘 방출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뭐이 세포의 이 내부 구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혈관이나 뭐 아니면 이 체내 장기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세포나 뭐 혈관이나 뭐 장기의 이상 유무도 좀더 쉽게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자또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긴뭐 적외선을 방출하는 양자점을 가지고 이 바이오 이미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적외선 영역의 빛은 이 투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 뇌처럼 두개골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미징이 불가능한 기관도 이 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하면 뭐 두개골을 뭐 절개하는 과정 없이도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뭐 동맥이나 이 정맥 같이 이 몸속 깊숙이 있는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자 추가로 이런 양자점을 몸 속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표적제라고 하는 특정 장기나 뭐 암을 표적을 해서 양자점을 그쪽으로 운반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분자나 뭐 DNA나 단백질을 표면에 붙여가지고 아 나는 다른 장기는 관심 없고 내 신장만 딱 한번 관찰해 보겠다 뭐라든지 아 나는 정상적인 장기에는 관심이 없고 혹시 어디에 암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가 궁금하다 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는 이 양자점에다가 이 신장을 표적할 수 있는 표적제를 붙여 가지고 어 이렇게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이렇게 24시간쯤 지나니까 요 빛이 주로 신장에 있는 위치, 여기에서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 발광이라는 현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응용 분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양자점을 이용해서 발광 소자 LED를 한번 제작해 봤어요. 자, 삼원색인 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빛을 각각 방출할 수 있는 양자점을 합성을 하고요. 자, 이걸로 소자를 구성을 해서 전기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빛 에너지 대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광 현상을 한번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든 삼원색 LED를 픽셀 형태로 잘 배열을 하면 이제 우리가 집에서 보는 뭐 TV나 이제 모니터 화면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실생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 이 양자점을 합성하는데 카드뮴이나 뭐납 같은 유독한 물질이 많이 쓰인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독성이 덜한 물질 뭐 아니면 아예 탄소나 이제 실리콘처럼 독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물질을 이용해서 이 양자점을 합성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무독성 양자점이 이 성능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금속 기반의 양자점을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해요. 자 어쨌든 확실한 건이 양자점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 정말 크고 어~ 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건데 뭐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분야에서 또 우리 실생활에서 이 양자점이 활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